제65회 백제문화제가 이 시각 현재 공주 금강 신관공원에서 개막식을 시작으로 8일간의 일정에 들어갑니다. 서산 해미읍성에서도 내포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수준 높은 작품들이 선보이고 있습니다. 조상환 기자입니다. 제65회 백제문화제가 화려한 개막 행사를 필두로 공주와 부여에서 8일간의 일정을 시작했습니다. 이 시각 현재 공주 금강 신관공원에서 지역 주민과 관광객 등 수천여 명이 자리한 가운데 개막식과 불꽃쇼, 가수 싸이 공연이 이어집니다. 또 부여 구두레에서도 인기 가수 축하 공연과 백제 불꽃놀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. 이에 앞서 오늘 낮에는 백제 역사 문화 도시 간 교류 협력 활성화를 위한 포럼이 열렸습니다. 한성 백제의 서울시를 대표해 박원순 시장이 참석했고, 백제 역사지구의 세계문화유산 추가 등재와 백제 역사 문화도시 간 네트워크 구성 등에 대해 논의하고 부여군과 서울시의 상생 교류 협약도 체결했습니다. 백제 역사 도시 간 상생 발전에 관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문화 영토 그리고 백제 문화를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려서 오늘 낮에는 부여 능산리 고분군 숙목전에서 사비시대 왕들의 혼을 기리는 대왕제를 통해 백제문화제의 시작을 고했습니다. 일요일인 내일은 부여 구두레 수상무대에서 밤 9시부터 부여 수륙제가 볼만하고 공주에서는 오후 4시 반부터 웅진성 퍼레이드가 펼쳐집니다. 돌에 그려진 고양이와 개의 모습이 실제로 착각할 만큼 섬세합니다. 서산 해미읍성에서 내일까지 열리고 있는 내포 자연문화예술제에는 분재와 수석, 야생화 등 천여 점의 작품이 선보이고 있습니다. 아름다운 해미읍성에서 8개 분과 예술인들이 합동으로 전시를 하게 되었습니다. 아름다운 해미읍성에 나오셔서 좋은 작품 감상하시고 좋은 추억 만들어 가세요. 가을의 한가운데인 이번 주말은 물 맑고 경치 좋은 곳곳마다 특색 있는 축제가 한가득 열렸습니다. TJB 조상환입니다.